이 6조 단경에서는 이것을 고요한 것과 비침을 뭐라고 정리를 했죠? 예? 정해일치라고 그랬 거예요. 정해일치. 고요한 것은 정이고 비치는 것은 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과 해는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떨어질 수 없는 겁니까? 떨어질 수가 없죠. 왜 떨어질 수 없을까요? 예? 마음을 어떻게 떨굴 수가 있고 허공을 어떻게 갈라놓을 수가 있으며, 그렇죠? 불과 불빛을 어떻게 갈라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잘 들어야 돼요. 안에 내가 그 아주 발심이 되어 있고 원력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밖에서 이런 그 정법의 원리를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법문을 하고 있죠. 이걸 들었을 때 자기 내면에 아주 간절한 발심이 되어 있고 원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바로 깨친다는 거예요. 그게 육조단경의 선사상이고 남종동교의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발심과 원력에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발심과 원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바로 그냥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조단경이 대단한 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법이라는 거예요. 돈법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바로 그냥 이런 지하에 육조스님은 오조홍인대사로부터 한마디 은하에 바로 깨쳤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은하에 깨쳤습니까? 어떤 은하에 깨쳤어요? 억무소주했잖아요. 이생기심에. 그렇죠? 그게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억무소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억무소주는 정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은 모든 대상이라든지 어떤 그 상대적인 것이 다 끊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억무소주는. 그렇죠? 고요하죠. 그래서 이생기심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머뭄이 없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육조스님은 정해로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신의 스님은 공적 영지로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이게 지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경계는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인연의 조건과 이렇게 뭔가 상황 조건이 맞아서 잠깐 일어난 거품과 같이 연생한 것이고 그것이 또 인연이 다하니까 멸했다고 해서 연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풀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간단하게 한 것은 정의 일체라는 것을 종합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법문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응용이 돼야 돼. 듣기만 하고 앉았으면은 듣고 나면 나중에 아무것도 응용이 안 돼. 반야신경에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여기다 대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지식이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말은 이 이상은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만큼 발심과 원력과 보살심으로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 할 적에 경계가 왔을 때 그 경계를 놓치지 말고 그 경계를 타고서는 바로 정멸의 공적한 자리를 봐라. 자기 법신의 청정성을 봐라 이 말이지. 어? 보고서는 그 청정성에서 바로 이생기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생기심은 지금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생기심하고 그 생기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의 이 마음 쓰는 용심은 나는 옳고 너는 나쁜 놈이고. 그렇죠? 저것은 좋고 이것은 싫고 이것은 이익되고 저건 손해되고 계속 이렇게 양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쓰면 쓸수록 새끼를 뱀으로 보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긴장하고 고통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법신의 청정성을 보고서는 거기서 나오는 용심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마음이지. 이 파도나 바다에 있는 물이나 똑같은 물이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인데 그 마음은 도중수용이 된다 이 말이야. 도중수용이라 하는 말은 어떤 상황, 어떤 경계에 내가 어떤 모든 일에 부딪히고 접한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는 그 자체에게 내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속지 않을까? 마음의 속성을 알았겠다. 응? 그 속성이 뭐예요? 연생연멸이고 자성이 없는 것이고 응? 그거는 붙들래야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알고 쓴다고 속을 수 있나? 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경을 보더라도 어록을 보더라도 깊이 깊이 자꾸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겨요. 이런 것을 모르면은 그냥 경을 보면은 애우는 데만 열중해가지고 애워서 쓰기는 잘 쓰는데 자기 내면에는 아무 도움이 없어요. 무엇과도 같을까? 앵무새와 같은 거야. 앵무새가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도 그놈한테 안녕하세요가 뜻이 뭔가 물어봐. 그게 모른다고. 사유할 때는 아주 사유를 깊이 해야 돼. 그래서 같은 말이다 이 말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깨치지 못했고 육조스님은 홍인스님으로부터 한마디 그 금강경의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데 왜 육조스님은 그걸 다 깨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육조스님이 그 홀어머니를 뒤로 두고 말이지 그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의 원이 얼마나 크고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바위돌을 걸머지고 8개월 동안 디딜방아를 찌면서 오로지 이 마음이라 하는 놈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 말이야. 이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다급생내로 내려오면서 이 마음에 끄달려가지고 때로는 뱀 몸도 받고 때로는 두드지 몸도 받고 말이야. 때로는 별별 몸을 다 받으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내가 흘러왔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내가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두드지가 도 닦는다 소리도 못 들었고 뱀이 도 닦는다 소리도 못 들었고 그렇죠?
이제 사람 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절묘의 찬스다 이 말이요. 이 사람 몸 받았을 때 내가 돌을 깨치지 못했을 때는 또 수천 수만 급이 또 무엇으로서 무엇이 돼가지고 흘러갈지를 모르는 거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눈이 가물가물해지가 되겠어요? 한 장 넘기고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말지니 이는 곧 법의 묶임이니 곧 병견이라고 하느니라. 문연법을 깨달은 이는 만법에 다 통달하고 문연법을 깨달은 이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의 돈법을 깨달은 이는 부처의 지위에 이르느니라. 선지식들이여, 뒷세상에 나의 법을 얻는 이는 항상 나의 법신이 그대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보리라. 선지식들이여, 이 동교의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여 소원을 세우고 받아 지니되 부처님 성기듯이 하고 종신토록 받아 지녀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고자 하느니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다 이 내용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한 가지 보충 설명해야 될 것은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무념이라고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으로서 그냥 자기 생각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마음이 가만히 있습니까? 마음은 항상 경계를 접하면서 흐르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경계를 접하며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를 접할 적마다 그 경계가 연생연멸인 줄 알고 접하는 자신은 항상 청정무구한 그 본성이 썩내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니라는 그 본성 자리를 잘 관하는 것을 가지고 육조단경에서는 뭘 이야기했냐면은 항상 지혜로서 관해라 그랬거든. 지혜로서 관하라. 지혜는 반냐지요. 반냐는 뭐예요? 정해라고 육조스님은 정리한 거예요. 반냐가 뭐냐? 반냐는 정해다. 이렇게 육조스님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해가 뭐냐? 정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경계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다. 왜 동요되지 않느냐? 모든 것은 그것이 실체가 없는 줄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마음 본 바탕 자리는 고요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고요한 데서 항상 고요한 그 본성이 몸짓을 하고자 하고 또 활동하고자 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성은 무슨 속성이냐? 그 속성은 상대성을 벗어난 마음이고 상대성을 벗어났다 하면 밉다 곱다 이익된다 손 팔풍을 말하는 것이죠.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그런다. 그러죠? 이렇게 이제 자꾸 나름대로 정리를 해요. 이게 선법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분석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정견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설명 이야기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이. 그런데 생각이 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냥 생각을 꾹 눌리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무념이고 그것이 고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리불이 그 숲에 가만히 앉아서 정에 들었는데 유마그사가 지나가면서 사리불에게 나무랬거든요. 그대여 여기서 뭘 하는가?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좌선은 어떤 것이 좌선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그때 대답을 못 했거든요. 그때 유마그사가 하는 말이 몸이 말이지 삼계에 놀아도 모든 경계에 걸리지 아니하고 또 중생의 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은 모든 경계에서 탁 이렇게 초탈하고 초월한 그런 그 무심세계를 유마경에서 일러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육조단경에서는 좌선을 육조스님은 뭐라고 설명을 했죠? 그걸 이제 좌선이라고 했을 때 좌를 말이지 모든 밖의 경계를 접했을 때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그 경계를 인해서 그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을 좌라고 그랬고 안으로 항상 본래 자기의 뭡니까? 본성, 그 진성, 그것을 항상 관하고 성성이 깨어있는 것을 갖다가 선이라고 그랬거든. 육조스님이 좌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좀 다르죠. 우리가 보통 좌선이라고 하면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이렇게 정진하는 게 좌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앉아서 좌선하는 행태도 좌선의 의미가 있죠. 자각종색승사의 좌선이에 보면은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실제로는 뭐냐 하면은 경계를 접해도 경계에 속지 아니하고 경계에 동요되지 아니하는 것을 좌요. 안으로는 본래 본성에 그 진성을 잘 이렇게 비추면서 일상생활에 잘 쓰고 있는 것을 선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치를 알면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요한 것만 자꾸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자기 생각을 억지로 눌리고 있고 자기 생각을 계속 그렇게 인위 조작으로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그 자기가 어리석어가지고 자기 식의 불법을 가지고 묶여가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의 수행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고 그러나 전하고 받을 때에는 모름지기 앱부터 말없이 법을 부촉하여 큰 서원을 세우고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나니 바로 모름지기 법을 부촉한 것이니라. 만약 견해가 갖지 않거나 뜻과 서원이 없다면 곳곳마다 망령되게 선전하여 앞사람을 손상하게 하지 말지니 끝내 이익됨이 없느니라. 만약 만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여 이 법문을 소홀히 하면은 백천만급 천생토록 부처의 종자를 끊게 되느니라. 이게 이제 결국은 육조스님 말씀이 이 육조스님의 그 남종돈법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말이지. 이게 동교법이잖아요. 동교법은 그 사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사상 바탕에는 첫째 열반경의 그 불승사상, 불승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야경의 그 적의 논리가 또 여기에 육조스님의 사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야경을 보면은 정반대되는 일들이 하나와 같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아요. 갑자기 말이지 중생이 부처다 하고 탁 드러내놔놓고 번뇌가 볼이라고 탁 드러내놓고 그렇죠? 생사가 열반이라고 드러내잖아. 이런 거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원리가 나오느냐고. 결국은 이것이 뭐냐 하면은 생사라고 했든지 번뇌라고 했든지 또는 뭐 어떤 상대적인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음 바탕에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 본 병계 소집이기 때문에 그 병계 소집인 줄 알면은 그거는 시간과 공간과 그런 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도노가 된다 했단 말이야. 바로 그냥 원성실성 본래 본성자를 바로 알아버리거든. 그래서 이거를 도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노. 돈일 할 때 돈은 시간 개념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냥 전환되어 버리니까. 알겠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이해는 가는데 실천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 실천은 어디서 해야 될까?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거라.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를 겁을 내고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천만겁에도 불성종자를 끊는 일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오조법연선사의 법문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남의 거를 훔칠 줄을 잘 알아야 돼. 도둑질 할 줄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성가에서는 도둑놈이 도둑의 칼을 뽑아가지고 도둑을 친다는 말이 있거든. 응? 그 왜냐면 상대의 지혜를 내가 훔친다 이 말이야. 그 상대의 지혜를 내가 훔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굉장히 몰두대가 있는 사람. 거기에 굉장히 정신 집중이 돼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상대의 지혜를 갖다가 훔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멍하이 막연하이 이러고 앉았으면은 언제 돼도 되기야 되지 뭐. 안 되겠어? 불법 만난 것만해도 백천만급에 난조락했는데 설마 뭐 이 문중에 들어와 가지고 앉았는데 언제 돼도 되겠지. 그리고 앉은 사람은 절대 남의 거를 훔치질 못해. 훔칠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겁을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생활 경계에서 무엇이든지 부딪히면은 부딪히는 그 즉시에 자기가 거기서 계속 자기의 법신의 진성을 갖다가 바로바로 관조해서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갖다가 빨리빨리 천도시키리라 이 말이야. 응? 뭐가 천도예요? 지금 그 마음을 천도시키라 이 말이야. 응? 탁 그냥 바로 본래 진성으로 돌려주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중생을 부처로 천도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아까 제가 이제 후배들이나 상자한테도 그랬다 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화를 돋군다든지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또 물질로 가지고 이익관계를 욕심이 많으냐 없냐 이런 걸 이제 또 방법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다루는 방법이죠. 그래서 도둑놈의 그 이제 아주 도둑질의 고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뭘 이런 거 저런 걸 해봐도 별 재주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그 전업을 물려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날 따라 좀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 기술을 좀 익히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도둑질하러 간 거예요. 그 도둑질하러 갈 때 먼저 주인이 자느냐 안 자느냐 그걸 이제 탄관을 잘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비춰보고 저렇게도 비춰보고 이제 상황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 보니까 주인이 자거든. 자니까 그때 이제 싹 들어가가지고 그 보물 이제 그걸 뭐 상자락 하나 두지락 하나 그걸 이제 열은 거예요. 열고서는 보니까 그 안에 폐물이 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들 보고 네가 몸뚱이가 조금 가볍고 날렵하니까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그런 거야. 그래 아들이 이제 탁 들어간 거예요. 이? 아들이 탁 들어가니까 그 아비가 밖에서 문을 탁 잠가버리면서 도둑이야 하고 그만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 두지 안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에? 아비 자식 간에 어째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도둑이 어디 들어왔는가 이제 지금 보는 거야. 그래 보니까 뭐 조용하니 뭐 아무 일이 없거든. 그래 보니까 그 폐물론 두지도 말이지 이렇게 잠겨져가 있고 그러니까 아 뭐 이상 없다. 그래 이제 자는 거예요 주인은 다시. 그래 주인이 긴장을 풀 때 아들이 그 안에서 가만히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느냐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혼자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단은 밖에 문이 열리야 내가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이 열리게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자꾸 이제 지가 두지 쫓는 소리를 자꾸 내는 거야. 짜그닥 짜그닥 하면서. 그러니까 주인이 이상하게 가만히 보니까 아이 그 두지 안에 뭐 지가 들어갔는가 자꾸 짝짝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긴장을 푼 상태에서 지니까 도둑놈 같으면은 몽디 들고 긴장하고서는 문을 열 텐데 지가 소리 나니까 그냥 문을 이렇게 긴장을 풀고 열은 거예요. 여니까 고마 안에 막 그 아들이 말이지 뭐 네 살이라 하고서는 막 그냥 주인을 치고 이제 나오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딱 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 참 니 용케 잘 살아왔구나. 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지식은 학인에게 이런 법을 법문을 해주고 원리가 그렇고 이치가 그렇고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뿐이지 그 법을 전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없다 이 말이야. 그거는 누구 몫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정말 해야 할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둑질을 하는 거야. 살아나오는 방법이야. 전에 그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경은스님과 망공스님의 그 법문 있잖아요. 탁발을 해가지고 탁발을 가다가 말이지 그때 한참 농방기니까 그 뭐 마을 사람들이 큰 보리 빈다고 말이지 보리고기 때인데 그 보리를 비고 있으니까 그 아낙네가 그 새참을 머리에 이고 그 새참을 갖다 주러 가거든. 그런데 이제 경호스님, 망공스님이 두 분이 걸어가는데 탁발을 했으니까 글망이 상당히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무겁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망공스님이 계속 무겁다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경호스님이 가만히 생각해.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은 섣불리 달아가지고는 안 돼. 아주 그냥, 응? 뭐, 상상을 못할 일을 이제 벌려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응? 그러니까 그 새참 들고 오는 그 여인을
길을 붙들고 경호스님이 입을 맞춰 버릴 거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새참이 전부 다 길가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응? 내동댕이 쳐버렸지. 그러니까 그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아, 웬 길 가는 스님이 저렇게 추행을 하니까 말이야. 그냥 둬서는 안 되겠거든. 그냥 홈이 나, 막 몽디 들고 막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스님은 그냥 빈몸이니까. 그냥 뭐 달리기 좋지 뭐. 쫙 달리는데, 망궁심은 한글만 울며졌잖아. 그렇더라도 무거워 죽을 지경인데, 뒤에서 따라오니까 안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산 고비고비를 넘어서 어디 가서 경호심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망궁심이 쫓아오거든. 하, 니도 그 참 안 붙들리고 참 용하게 잘 달려왔구나. 그건 자기 몫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법이 여기서 뭐 얻어지는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 뭐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경계 속에서 체험을 용기 있게 겁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심과 원력의 그 초심의 그 마음을 잘 챙겨서 경계에 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활 속에서 법과 도를 드러내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거를 조사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사선은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이 본래 진성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는 생활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